예, 라떼는 말이야.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남해 봄꽃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봄꽃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바야흐로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남해 봄꽃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눌 손님, 우리 남해 인문학 이야기 진행 맡고 있는 서재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안현숙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현숙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숙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홍매화를 보고 싶은 박종숙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매화. 예, 우리 이태인 대표님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남해 봄꽃 소식.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해는 참으로 남도 제1번지로서 그 어느 곳보다 꽃 소식이 먼저 도착하는 그런 곳이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겨울 옷이 점퍼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봄비가 며칠 와서 오늘은 자욱한 봄 안개가 끼어서 너무 멋진 그런 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도 보면 벌써 명자가 그래요? 분홍색 명자가 예쁘게 명자가 뭐죠? 명자 곧 있어요. 울타리로 많이 용문사에가 많이 있습니다. 아, 용문사. 네. 네. 그 명자꽃을 2년 전에 조그만 모종을 얻어가지고 심었는데 올해 드디어 첫 꽃을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야, 그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을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홍매화도 며칠 전에 벌써 우리 이웃에 있는 집 마당에 홍매화가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2주 전에는 우리 형님이 봉화, 남해 봉화읍에 사는데 봉화 마을에 가니까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영춘화. 영춘화가 노랗게 예쁘게 펴서 야, 정말 겨울 속의 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내가 만난 봄꽃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라떼는 마리아잖아, 여기가. 주제에 맞게 이제 꽃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놓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꽃을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우리 문희마을에 저수지가 있는데 또 저수지 아래가 우리 동마을이에요. 꽃이 제일 먼저 피잖아요. 제비꽃, 민들레, 뭐 광대나물.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닌 것 같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이럴 때 봄에 저수지 아래 앉아가 내 그 꽃을 봤어요. 그때는 뭘 모르니까 왜 똑같은 흙인데 왜 여기는 분홍색이고 여기는 보라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일까? 왜 그럴까? 그 생각을 맨날 했어요. 예, 그 꽃을 쳐다보면서. 근데 어느 날 여고 다닐 때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했어요. 네 맨날 저수지 밑에서 올 때 되면 네가 보이는데 집에까지 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그 동네 아줌마들이 그 모여 노는 데가 있잖아. 봄에는 크게 일이 없으니까. 자는 왜 저러고 있을까? 그래서 네 별명이 춘향이었다. 춘향이처럼 나가 나가 분명히 저수지에 보이는데 동네 안까지 5분이면 올 길을 한 시간이나 온다고. 꽃을 봤어요. 왜 똑같은 흙인데 색깔이 이를 다를까? 그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자가 그렇다는 걸, 씨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 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나그나그 춘향이 광대나물 이런 걸 자그마한데 참 예쁘잖아요. 물이 이제 피어 있는 거. 광대나물? 예, 꽃이 참 이뻐요. 네. 아, 꽃 이름 많이 아시네. 아, 꽃 좋아했어요 제가. 예, 좋아하니까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저는 장미, 국화, 뭐 상징적인 거 외에는 백합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운대에 살다가 남해에 와서 사는 이유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게 내 정원. 근데 남들은 보면 뭐 그깟 조그만 정원 이런데 저는 그게 내한테 맞는 정원이라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제 막 그런 것들, 새싹들 이제 막 표시네요, 지금. 이제 나 지금 좀 있으면 꽃 필 거다, 나 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다, 막 이런 것들이 얼마 전만 해도 표시가 안 났는데. 지금 표시가 나니까 집에 있을 땐 집 안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내 서성이는 거예요. 걔들하고 오늘은 또 좀 더 자랐을까? 오늘은 또 내한테 뭘 또 보여줄까? 이런 거. 그 이제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남해 도서관 관장님이랑 서미정원 대표님이랑 제 집에서 와인 파티를 왜 우리는 안 불렀을까? 또 뭐 기회가 되면 부르면 되는 거고 와인 파티를 할 기회가 돼서 그 대표님이 서미정원 대표님이 툴리 국원을 제법 막 한 15폭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라는 대로 내가 했어. 근데 그것들이 지금 올라와갖고 내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지 저 지금 맨날 맨날 설레고 색깔별로 심은 거예요? 모르죠. 국원을 심었으니 이 국원이 이렇게 그 새끼를 치거든요. 에, 에. 그러면 제가 또 조금 그 사실은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겠네. 살라고 하면 그게 튤립은 우리가 내가 보고 직접 꽃이 너무 이뻐서 살라고 하면 가격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 해. 그러면 이제 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럴 생각인데 왜 내가 얻었으니 내 또 좀 베풀어야 되니까 지금 맨날 설레고 있어요. 내 튤립이 어떻게 어떤 색깔을 하고 내를 기쁘게 해줄지. 꽃을 기다리면서 설렌다는 거지. 너무 좋습니다. 표시가 아주 난다. 아주 소녀라는 거. 네. 표시가 난다. 기다린다는 거지. 네네. 진짜 이 봄에 참 기다림인 것 같아. 봄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데 어떤 흥분이 느껴져요. 예, 맞아요. 소녀 같은 흥분. 리액션이 좀 있죠. 들떠있는. 맞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예. 정말입니다. 그보다 더한데 표현은 못해요. 우리 튤립 보러 다 갑시다. 그럽시다. 튤립도 보고 와인도 먹고. 맞아. 웰컴. 우리 홍매아 보고 싶은. 네, 홍매아. 그러니까 선운사. 선암사. 선암사. 우굴의 하음사. 그 우연히 갔다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그 생명력이 좀 짧죠. 짧은 것 같더라고요. 나무 시비로.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구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지. 집에 한 그루 심고 싶다고 생각. 도시 살 때는 그냥 꽃인가 보다 하고 꽃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위에 여기는 움직이는 데마다 사방이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친구들이 바람 쐬러 가자고 꽃 구경 가자 해서 여기는 뭐 눈만 돌리면 꽃인데 내가 뭐 꽃보러 밖에 나갈 필요 없다고 너희들이 한번 오라고 여기 너무 뭐 멋있고 좋다고 저희들도 튤립을 저기 한번 심어놨거든요. 주민자치에서 저기 오다가 봤는데 이제 막 이렇게 싹이 나고 있었어요. 맞아요. 올라와요 지금. 그 잘 나라고 짚을 덮어놨던데 그 사이를 뚫고 막 올라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앞줄은 빨간색 뒷줄은 노란색인가 이렇게 줄 맞췄구나. 예, 그 뒤는 유채를 심어놨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엄청 그 현숙님 말처럼 이쁘게 펴가지고 기쁨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해는 곳곳이 너무 꽃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홍보용 과장님이 SNS에 올렸어요. 평산마을의 홍매야. 그 고목이라. 그거 제가 한번 보러 가야지 하는데 잘 안 됐어. 아니 홍매야 고목은 근데 저 쳐버린 거예요? 좋겠어. 화무 11월이니까 벌써 10일이 지났어. 벌써 하기 한 일주일이면 다 잡아요. 근데 저희는 마을을 대표하는 꽃을 심고 싶은데 어떤 꽃이 좋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홍매화는 조금 이쁘긴 해도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해니까 치자꽃 싫어하나? 아 치자 향이 좋죠. 향이 제일 좋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향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치자꽃이 6잎이거든요. 예. 육과근이잖아. 우주가 굉장히 기운을 받아들여갖고. 그럼 집에다 심으면 좋겠네. 좋죠. 남해 저 앞에 그 치자꽃이 있는데 지나다니면 그 은은한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면 심으면은 그게 향이 날 때까지 한참 걸리잖아요. 군청의 치자나 이런 요즘 치자는 꽃치자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교배종이에요. 그런 것보다 토종 육각을 심는 게 좋은 거죠. 우리 빠래끼리 치자 육각인 거 아세요? 치자꽃 문양이. 치자꽃 치자꽃 문양이에요. 아니 저희 제가 사는 곳이 그 바랫길 언덕이니까 그 앵강숲에 치자나무가 꽤 있거든요. 제법 울타리처럼 공원을 울타리하다 싶. 근데 의외로 향은 없어요. 그 꽃치자니까. 그래서 그런가? 난 그래서 어머니 꽃치자예요. 그럼 꽃치자는 향이 좀 옅은 거예요. 교배종이니까. 원래 토종은 그게 육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 육각이 되죠. 물도 살아있는 건 육각. 벌집도 굉장히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게 육각이잖아요. 다. 맞아.
그리고 그 기운을 받아들여서 향을 내포하는 거죠. 아 그걸 육곽을 맞네. 네. 그러니까 육곽을 확인하고 가져다 심어야겠구나. 예예, 예. 토종을 가져다 심어야지. 아, 그렇네. 우리 집에도 치자꽃이 하나 있는데. 예, 한나무. 한나무 큰 나무 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열매 빨간 열매 그걸 따 가지고 병수도 나눠주고. 네. 걸어놓고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밥을 지어 먹어요. 치자밥을 자주 만약에 손님이 오면 거의 치자밥으로 짓죠. 치자가 밥을 해놓으면 찹쌀밥처럼 맛이 좋아요. 예, 우리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정말요. 치자밥. 요즘은 이제 토시랑 같이 토시랑 치자랑 같이 해서 먹어도 맛있고 좋아요. 고급이죠. 예. 제가 꽃이 우리 남해 꽃이 또 좋은 데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요즘 필 때인데 우리나라 남해 사람 잘 모르던데 금산 올라가는데 마을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 오른쪽에 그 계곡 옆에 희열이가 피어요. 희열이가 곧 피어요. 그래요? 네. 그게 노란데 종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한번 가봐야겠다. 그게 흔하지 않아. 근데 희열이가 또 있는 데 어디냐 하면 바랫길 탐방센터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꽃이 필 때 보면 알아. 있어. 그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아, 그렇지. 예, 예. 좀 달라요. 개나리하고 다른 희열이가 얼마나 노란색으로. 연한 종철. 노란색인데. 예, 노란 종처럼. 그 금산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는 희열이는 정말 예뻐. 그 내려가 볼 수는 없는데 마을버스 타는 그 난간에 서가네 제가 맨날 보거든요. 예. 그럼 그 다리 있는데 거기. 예, 거기서 저쪽. 그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안 갖고 때되면 피었다가. 예, 자연사. 자연사. 근데 거기를 못 보면 탐방센터 날마다 가봐요. 곧 필 거예요. 탐방센터 어디죠? 좀 넓으니까. 탐방센터 여기 들어가 이게 주차 공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꽃들이 있잖아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럼 주차장 그 울타리 쪽에. 저 맨날 그때 옛날에 야 누가 이걸 갖다 이렇게 심었을까 기발하다 생각했습니다. 예쁜 꽃들이 많아요. 희열이는 그냥 자연에서 나는 그런 야생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야생화 나무꽃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무는 꽃꽂이. 저도 어릴 때 많이 이렇게 보고 커가지고 산에 가면 지천에 많았어요. 오리나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서. 아니 흔하지 않던데 난. 유일하게 그래요? 금산 입구 그것만 봤고 바랫길 탐방센터는 누가 꽃꽂이 한 것 같아. 한번 가봐야겠다. 자전거 타고. 아니 저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꽃 이름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저랑 비슷한가 봐요. 장미백합. 꽃 이름을 몇 개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할미꽃. 제가 꽃 하면은 가장 인상 깊게 이렇게 남아있는 꽃은 할미꽃이에요. 할미꽃. 산에 이제 나무하러 가거나 봄에 이렇게 산에 가잖아요. 돌에 많이 피었는데 옛날 우리 어릴 때. 산에 가면 양지바른 무덤가 옆에 이렇게 빨갛게 하고 고개 푹 숙여 이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꽃. 할미꽃. 예. 할미꽃 생각이 나고. 그거 아세요? 뭐. 봄꽃은 하루예요. 봄꽃은 화려하다. 여름꽃은 흰 꽃이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태양은 여름이 더 쨍한데. 햇빛 반사. 아마 반사. 5월부터 피는 건 다 흰, 거의 흰색이에요. 그게 색감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뭐 어떤 견디고 뭘 하면 어떤 물질이 생겨서 색감이 생기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그 자연 현상이겠죠. 자연 현상. 때가 있고 여름엔... 시에 때와 시에 맞게끔 개화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죠. 뭐 찔레, 산딸, 뭐 이런 게 전부 있잖아요. 거의 흰 꽃이 5월부터 피어요. 목련마 유일하게 좀 좀 다르지. 어릴 때 이렇게 산에 가면 양지바른 산에 이렇게 보면 분홍색 비슷하게 빨갛게 해가지고 진달래가 피죠. 네. 예. 네. 진달래가 많이 피는 계절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군락지 있는 데는 피기는 피지만 진달래가 보면 나무 숲 사이사이에 가다 보면 하나가 한 그루 딱 서 있어요. 맞아요. 네. 새생시 같이. 네. 맞아요. 너무 예쁘죠. 참꽃이죠. 네. 그게. 네. 그런 것도 저는 기억이 나고 우리 남해 군의 재산이긴 하지만 보물섬 캠핑장을 제가 한 7, 8년 운영을 했었잖아요.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아, 어디에서 캠핑장 전체에 어디에서 봄만 되면 천리향이 나는 거예요. 천리향 말향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 호랑가시나무가 있었어요. 호랑가시나무 꽃이 피면 그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이 그 나무가 그렇게 흔한 나무가 아니에요. 호랑가시.
그래서 아까 우리 마을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나무를 했을까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난 게 뭐 호랑가시나무를 하면 좋겠다. 잎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 좀 했는데 꽃이 피면요 향이 그렇게 좋아요. 네. 그렇게 좋은데 금방 찾아보니까 꽃말이 가정의 행복, 평화 예, 이렇대요. 예, 그래서 마을을 대표하는 꽃을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흔치 않고 또 이제 이런 나무도 괜찮겠다. 이건 사철나무거든요. 사철나무 이름이 때문에. 너무 호랑가시. 호랑가시 나무. 네. 호랑 말코도 아니고 호랑가시 좀. 호랑가시 나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감탕나무과의 상록화렵관목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가정의 행복, 네. 평화. 네. 좋네요. 좋습니다. 행복, 평화. 해변가의 낮은 산의 양지에서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봄꽃 이야기하니까 참 끝이 없네, 그죠? 그래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네. 꽃밭에서 정훈이가 불렀죠. 네. 네. 한번,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니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본래 우리 남해가 화전이잖아요. 화전. 예, 예, 네, 네, 화전 맞아요. 꽃밭인데 야, 우리가 이 남해 꽃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하는데 정말 꽃밭에 앉아서 나태해 주신 말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사랑스럽다. 네. 너도 그렇다. 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봄에 우리 모두 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진달래 이야기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잠깐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여고 다닐 때 통학을 했거든요. 근데 진달래가 진짜 일찍 피잖아요. 그 어디 진달래가 이쁘냐면 그 문항 지나면 딱 저수지가 있어. 그게 이게 모천산등 버스길 지나가는 이 모천산등성이에 진달래가 너무 이쁘게 피는 거예요. 그 여기 참꽃이잖아요. 일찍 피잖아요. 참꽃. 개꽃은 뒤에 피고 그 연한 그 분홍빛이 그쪽에 잎이 전혀 없는데 딱 진달래만 피어 있는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버스를 탈 때 항상 바닷가 쪽으로 장 쪽에 앉는데 딱 그 진달래 필 때만 네. 이쪽에 산 쪽을 보이는 데 앉는 거예요. 그 넋을 놓고 제가 쳐다보고 그랬어요. 진달래를. 그 거기 진달래가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고 3년 내내 그 진달래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아까 진달래 얘기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도 서울 네. 가는 버스를 타면 네. 구례 쪽 그쪽으로 가면서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어요. 그거 진짜 난 좋은 여행이라 일부러 처음에는 여 남해 왔을 때 서울을 그때쯤 돼서 올라갔어요. 그 버스에서 그 보는 그 꽃 그 여행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요. 1년에 한 4번 정도 서울 쪽으로 가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항상 고속도로를 어디서 타냐면 저 남원점에서 타요. 왜냐하면 섬진강을 따라서 구례를 지나서 그 국도로 꼭 가다가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맞아요. 네. 그쪽 너무 좋아요. 네. 진짜. 그리고 올 때도 구례 쪽에서 고속도로 내려요. 그래서 섬진강을 따라서 이리 오고 그러는데 그 길이 진짜 좋아. 아 그래. 네. 아니 그 버스가 그렇게 가요. 그 비슷하게.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구례 쪽이 물론 섬진강을 타고 이러지는 않지만 구례 쪽 그쪽을 지나가면 그 꽃 시즌 되면 정말 이뻐요. 네, 맞아요. 그런 여행도 좋죠. 매화랑 그런 게 그런 게 펴서 매화는 흰색이라 그렇게 그닥 안 이뻐. 근데 요새는 이제 꽃들을 많이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군락을 이뤄가지고 막 이렇게 여행객들을 막 이렇게 오게끔 하고 이러니까 이쁜 곳들이 참 좋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네. 조성한 것보다는 네. 그 자연이 야생화 네. 저는 야생화가 그렇게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네. 네. 산에 이렇게 양지 바른데 이런 데 가면 그 야생화 골짜기에서 조그마한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예, 어릴 때 산에 이렇게 다니면 그런데 또 풀숲이 워낙 우거지고 막 잡목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지나가는 길이 아닌데 양지 바른 곳에는 그런 꽃들이 아주 예쁘게 많이 피어있죠. 야생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언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지 하다가도 아직까지 야생화에 대한 그런 꽃 이름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할미꽃. 엉겅퀴 할미꽃. 워낙 그거는 뭐 선명하니까. 참 예쁘죠. 예, 예. 네, 할미꽃. 그 장병륜지의 튤립 축제 요새도 하나요? 안 하는데 그래도 그 꽃은 심더라고요. 그거 이쁘던데 나는. 이쁜데 그게 있잖아요. 사진 작가들이 되게 좋아해. 장평 소루주가 있고 벚꽃이 있고 그리고 여기 튤립이 있고 유채가 있고 이쁜데 그 데크가 만들어지면서 사진 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제 안 찾아요. 그리고 관리가 네. 의외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종합적인 예술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데크를 만들므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데크가 딱 찍혀 나오니까 작가를 직접 봤거든요. 옛날에 이제 일학사 안내소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 정말 그가 봄마 되면 찍으러 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왔었는데 남해가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맞아, 우리도 볼 줄 몰랐는데 아 듣고 봐서 보니까 아 그래 그리고 그 꽃을 신고부터 망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거는 일반 그 사진 작가 들이나 이런 분들 맞아 작가들이 일반인들은 그 데크가 있건 없건 별로 개의치 않은 걸로 저는 데크가 또 이렇게 연결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가다가 돌아와야 돌아왔거든요. 왜 인기가 식냐면요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을 해요. 그러면 작가들이 봄꽃 남해 이렇게 올리지면 찾아오는데 이제 거기를 거기가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그 유채가 피고 봄에 벚꽃이 피고 진짜 이쁘거든. 예. 그런 게 안 돼. 없어져 버리. 그 꽃을 갖고 오는 그게 없어져 버려서 파이더라고. 거기에 처음에 그렇게 조성을 할 때 제가 군에다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네. 뭘 제안을 했었냐면 거기에 어르신 한 분이 그냥 하얀 옛날 우리 전통 옷을 입고 수건을 뭐 머리에 이렇게 퉁치면든지 두건을 쓰고 포를 한 마리 데리고 밭을 썰이는 걸 계속 좀 이렇게 좀 연출을 좀 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아, 그것도 그러네. 예, 그러면 뒤에 하얀 벚꽃하고 그다음에 조성되어 있는 유채 그다음에 튤립 이래가지고 참 잘 어울릴 건데 라는 그런 걸 제안을 했었는데 안 받아들여져. 좋은 생각이네. 저는 거기 벚꽃이 피고 유채가 있을 때 저기서 음악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그러네. 네. 아니 그 벚꽃 밑에서는 해마다 거기서 지금으로 하면은 버스킹이지만 예. 버스킹 한번 하는 거 보긴 했어요. 예. 거기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생각은 비슷한가 보다. 제가 해설사 교육을 2005년에 받았잖아요. 2007년인가 그 어떤 관광가에 있는 분이 뭐 남해군에 제안할 게 없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해는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됐잖아요.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남해가 정말 좋은 관광지인데 그 당시 이동의 목련이 가로수였어요. 이동면이. 설천이나 고해는 뭐냐 하면 벚꽃이고요. 서면 동네, 서면은 동백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면 종류는 남면은 후박나무 그다음에 저기 삼동면은 동백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열 가지 꽃을 심으라. 왜냐하면 남의 업은 봄이 되면 남의 이동면으로 가자. 그 목련이 천지다. 뭐 벚꽃 필 때는 남의 고현면 설천면으로 가자. 이게 해자 되게끔 열 가지 종류로 명마다 가로수를 심어. 이걸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예사로. 맞아. 길 내면서 벚꽃을 다 베어버렸거든요. 목련을. 목련을. 근데 다 베었는데 그 목련을 보고 제가 쓴 시도 있어요. 우리 집에. 맞다. 그걸 가져올 걸. 그런데 그런 제안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남해를 완전 꽃밭으로 만드는 거죠. 맞아. 하전인데. 제안을 하는데 안 받아들이죠. 그게 자기들 정책. 아니 남자분들은 이걸 예사로 듣더라고. 이제 감성적인 면에서.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그 치유산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면서 이제 좀 많이 받아들여지죠. 뭐 예를 들어서 막 개인 정원. 그게 20년 전이니까. 서미 정원 같은 개인 정원도 이렇게 생기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곽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하나 나는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하나의 조그만한 그 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뭐 보라색으로 됐고 뭐 꽃 이름을 일본인가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저 전라도 신안인가 그쪽에 섬에 그래가지고 퍼플. 맞아. 그런 거 말고 그 꽃이 아니고 그래서 야생화 비슷한 꽃인데 그걸 막 마을 전체를 심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치유의 그런 관광 코스로 만들고 그걸 수확 해가지고 기름도 짜고 그다음에 비누도 만들고 내지는 2차 3차 뭐 6차 산업처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갔다 오면서 남해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해 한번 벚꽃 아닙니까? 벚꽃? 남해 한번 벚꽃입니까? 저는 4월 97년도 4월 달에 남해를 이사 왔는데 구미 선산에서 이삿짐 트럭을 타고 오는데 진교 터널 딱 지나오니까 벚꽃이 살짝 피고 양쪽에서 그렇죠. 팔 벌리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감명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래가 정착엔 도로 넓힌다고 많이 다 잘라냈잖아요. 혼자서 착각해가지고 정착하셨다. 그치? 지금 가보면 그 불빛이 무슨 밤에 가면 귀신 같아요. 불빛이 이상해갖고. 왕지 마을 그 벚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 말고 대교로 들어오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지. 똑같은 경험자가 있습니다. 그 마리피아 남면에 그 펜션하는 사장님이 있잖아요. 양평에서 펜션을 했대요. 근데 약간 사짝 낀 사람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 남면 땅을 예전에 있잖아 몇십만 원 주고 한 30년에 한 많이 사뒀대요. 아버지도 안 했대. 근데 도대체 땅을 사놓긴 했는데 땅도 안 와봤는데 한 10년 전에 우연히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산 땅이 어디 붙었는지 가보기나 하자 하면서 온 때가 그 남의 벚꽃이 만발할 때. 그게 이제 나 진교로 들어오는데 막 벚꽃이 막 자기를 환영하는 것 같아. 완전 여기가 신선의 땅 아니면 천국 같더래요. 그래가 바로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바로 양평에 모든 걸 정리 다 하고 내려와서
펜션을 지어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죠. 너무 끝내주죠. 아니 먼데 소신 분들이 딱 경치에 반해가지고 확 바로바로 계약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양평에 있는 걸 모든 걸 정리하고 왔다잖아요. 근데 살아보니 꼭 그것도 기분만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저보고 아 정말 그때 운기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됐네. 미끼 상품으로서. 올해는 이상 기온 말.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벚꽃 좀 일찍 필 것 같아요. 목련도 참 아깝다 그죠? 예, 예. 그 가로수 얼마 예뻤는데. 나는 나비를 그렇게 많이 봐도 거기 목련이 있다는 거는. 그게 목련을 그 4차선 내면서 다 베어버렸어요. 4차선 얼마 전에 냈잖아. 한 5년밖에 더 됐나 4년밖에. 예, 그때 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에만 장갑히니까 목련인지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아, 그렇나. 목련도 어제 그제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면 그 잎이 떨어져가지고요.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그것도 참 운치 있어 보이죠. 그렇죠. 우리 마당에도 좀 하얀 목련이 몽아리를 많이 맺혔는데 그 제가 우리 장모님을 한 3년 정도 우리 집에서 모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서 일주기를 1월 달에 지났는데 그 장모님 화장하고 그 딸들이 집 마당에 있는 그 목련 나무 밑에 수목장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목련 맺힌 것만 보면 장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렇겠습니다. 아이고. 오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얼마 전 일주일 돼서 딸들이 와서 그 목련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잠깐 의식을 하고 했는데. 대단하다. 굿입니다. 양현이 불렀죠. 네. 하얀 목련. 네.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젊은 날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생각했어요. 아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예, 우리 요즘도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탄소 중립을 지킨다고 남해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참 우리 치자꽃 또 희열이꽃, 목련, 벚꽃 이런 나무들 꽃들을 좀 우리가 더 잘 가꾸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해를 정말 화전 꽃밭 동네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진달래 소월의 진달래 네. 살짝 저려봐서 가시 없어서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저는 그 장사에게 부르는 찔레꽃도 참 좋아해요. 예, 한참 많이 부르는데 아. 지금 정부에서 소멸지역 뭐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10년 동안 이래서 뭐 한 해에 한 80억 정도인가 그래서 우리 남해 군에 지금 뭐 다같이 키움센터라든지 다양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남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화전 그 이미지 그다음 치유 농업 치유 산업을 좀 키우고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우리 남해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따뜻하니까 그런 돈을 전략적으로 그냥 온 남해에 뭐 들판에 예, 뭐 온 곳에 정말 전략적으로 그런데 좀 투자를 해가지고 예. 사계절 내내 꽃이 예. 있는 그런 우리 남해 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정주 환경을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물론 뭐 단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맞아요. 꽃 많고 쓰레기 없고 친절하면 대길이지. 대길이 좀 먹거리도 좀 있으면 좀 좋고 그죠. 아니 결국은 사람이 많이 오면 다양한 그런 산업은 같이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네. 희망사항입니다. 꽃 있으면 문화도 자연 따라옵니다. 아, 그럼요. 꽃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맞습니다. 설천 어디도 유채꽃 너무 피니까. 완전 핫플레이스인데 보니까. 두바마을도 그렇죠. 왕지도 그렇죠. 왕지가. 왕지도 그렇고. 바랫길 안내센터 거기도 참 좋잖아요. 꽃 많아요. 상사와 필 때 보면. 그렇죠. 그거에 그거 조성할 때요. 그게 담당자가 이경재라고 그 주무관이었는데 정말 저하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치자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숲속에는 사실은 꽃들이 오래 못 살아요. 사실은 그늘이다. 그늘이니까 그게 동화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그 꽃동산을 만들고 싶을 때 사실은 그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꽃들이 오래 못 살아. 초대는 이래 해도 꽃이 또 화력이. 근데 상상하는 그게 그릇 피해를 안 보는 것들. 네네 맞아요. 그 보통은 그늘에서 자라요. 그 꽃이 상사가 그 뭐 위하고 밑하고 못 만난다는 그 꽃인가? 상사와. 근데 이제 요 데크 만들어가 거기 뭐 캠핑장 만들면서 많이 훼손이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훼손이. 근데 의외로 다녀가시는 분들이 뭐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조금은 자연을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의외로 그냥 좀 지저분한 것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냥 정리가 좀 되고 요즘은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 봉투 이런 개념이 좀 오래 되놓으니까 그 분리수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몸에 어느 정도는 배어 있어서 그게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바닷길 안내센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신전들 거기를 잘 활용해서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해서 꽃밭 단지를 만들면 얼마든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거기는 왜냐하면 바다하고도 접혀져 있고 이래서 환경이 너무 좋고 물론 캠핑장 있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적응해서 거기 물도 있으니까 조그만한 연못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 거기다가 잘하면. 연꽃 같은 거 수련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심었으면 좋겠고 아 연꽃이 있던데 지금도 근데 그게 마른 연꽃 해놨는데 거의 몇 없어요. 꽃이 뭐 심청이 연 아니에요? 심청이 연? 그냥 일반 연은 밑에 연꽃이 있을걸요.
뭐 아무튼 지금 눈으로 보이는 꽃이 몇 포기가 많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근데 좀 더 많이 가져다가 좀 분포지를 자욱하게끔 그러면 전반적인 관리를 누가 해요 그러면 꽃을 심게 되면은 거기 우리 보니까 행정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투입되고 그래도 군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꽃이 있잖아요. 저 그런 제안도 많이 했거든요. 1년생을 심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다년생 나무를 심는 거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피고 지고 또 그 겨울에는 푸른 잎을 볼 수 있으면서 또 봄 되면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다년생을 심자는 제안도 제가 많이 했는데 사석에서. 근데 이 우리는 여자 입장이니까 그랬는 거 모르지만 그 대부분 앉아서 한 잔 먹는 자리가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게 의미심장하게 안 들어오는 것 모양이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요즘 남해에 지금 뜨고 있는 꽃 정원 분위기가 요즘 뭐 수국이 조금 이렇게 보급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수국이. 네. 근데 수국은 사실 우리가 2차예요. 그제도 가보세요. 수국이 이미 있잖아요. 수국이 온 천지로 이미 따라하면 안 돼. 우리는 어쨌든 수국도 이쁘던데. 우리만의 독창적인 남해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수국을 보려면 우리 그제 가잖아. 그제. 얼마나 수국이 잘 돼 있는지 아세요? 근데 이 너무 뒤따라가는 거예요. 수국은 꽃이 피어가지고 제대로 보여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지. 그 해는 안 되고. 예, 몇 년 지나야 돼. 제대로 지나야. 자리 잡으려면. 아, 꽃을 심고서. 뒤에 한 근데 많이 못 살았어요. 한 100개 심은 한 50개 살아남아가지고 꽃은 한두 개 피고. 풍성하게 일이 되려면 적어도 10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죠. 예예예. 그리고 겨울에는 거의 뭐 너무 볼품 없었어요. 모든 꽃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제 가면 공고지라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어르신 그 공고지 위에서부터 이 그제 대교 가까이 올 때까지 가로수가 다 수국이에요. 못 가면 끝내줘요. 진짜 이곳이 수선화 아닙니까? 아니 가는 길목을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는 수선화인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제 대교까지 올 때까지 그 가로수가 양쪽으로 옛날에 그제 시장님이 그걸 좋아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럼 따라가면 안 돼. 그거는 이미 10년 전에 해가 그리 풍성해져 버렸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꽃도 길게 보고 심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꽃이 군화가 있거든요. 자기 군에 꽃이 있는데 경북에 가면은 그 백암 온천에 들어가면 한 10리 거기 완전히 막 배롱나무가 아치로 돼가 정말 멋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배롱나무는 꽃이 오래 가잖아요. 100일 동안 가니까. 배락나무 아니에요? 배롱. 배롱이라고 그러고 어른들이 배락나무 이렇게. 아, 그 배락나무라고도 해요. 그래요. 배락나무라도. 왜 배락나무를 하냐면 표피가 없어. 그래서 좀 더 옷을 벗고 있잖아요. 아, 겨울에는 그래 배락 그렇죠. 맞은 것 같다 했어요. 겨울에는 그렇죠. 예, 저는 너무 그 꽃 구경이 좋아가지고 해마다 그 꽃 필 때는 이제 뭐 그냥 좀 거의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추석까지 펴 있어요. 예예. 예, 그래갖고 백암 온천을 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살면서 내가 아, 저 배롱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큰 걸 심어서 그 그늘 밑에서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그래야지라고 생각해갖고 집에 앉아 와서 이제 이사를 와서 한 그루를 진짜로 식목을 했어요. 오.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너무너무 화려해. 한 그루인데도. 집이 이제 이 하단이 작으니까 저희 집 욕실에 딱 앉아서 문을 열고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욕실을 문 열어놓고 잘 사용하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해갖고 그 안 좋은 욕실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원하는 걸 다 실천한다, 그지요? 네. 아니, 아니 제가 좋아하면 꽃이 이쁘면 이름도 좀 이뻤으면 좋겠는데 벼락 이러니까 조금 원래 벼락 나무가 아니고 아니에요. 배롱 나무 그러니까 배롱인데 어른들이 그냥 벼락이라더라고요. 순수 한글이 배롱 나무고 한자는 백이롱이에요, 백이롱. 네, 지금 남해는 뭐 온천에 조금 있으면 온 산에 벚꽃이 군데군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어있죠. 산에. 맞아요. 완전히 그 수채, 완전히 수채화돼.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새들이 그 씨앗을 먹고 똥을 사서.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많아. 예. 토질이 좋은가 봐요. 그냥 전략적으로 진짜 하동 쌍계사 이쪽에도 봐도 남해하고 좀 틀려요. 근데 길 가에만 이렇게 식재를 해서 그런데 우리 남해는 보면 온 산이 산벗이.
끝내줘요. 삼벗이 정말 멋있죠. 네, 맞아요. 특히 여기 있잖아요. 이 읍내 주변에 뒤쪽 거기 서울편 대이편 이쪽이 전체가 삼벗이. 아무래도 그쪽 이제 남향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는 온 남해가 이제 유채꽃으로 유채밭이 될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지금은 또 어떤가요? 두모 쪽에 유채가 좀 피었나요? 어떤가요? 아직은 어리던데. 아직까지는. 아니 작년에는 거의 안 폈어요. 예, 우리 찔레꽃 한번 들을까요? 네. 다 좋아하는데 장사익 씨가 부른 찔레꽃. 아, 좋습니다. 장사익 씨 사연 압니까? 이분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40살까지 자동차 수리를 했대요. 근데 정말 노래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해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하고 있잖아. 했는데 의외로 대히트를 친 게 장사익 씨가. 이미랑이가 부르는 찔레꽃도 정말 좋아요. 절절해. 여기서 뭐 장사익도 절절하지만
당신은 찔레꽃 참 좋네요. 야. 예, 우리가 봄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꽃은 어떤 꽃인지 한 번씩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개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영구불변한 치자꽃을 좋아합니다. 왜? 유일하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꺾어보는 꽃이 치자꽃입니다. 좋아하면 안 꺾어야 되는데 꼭 술 취하가 가다가 있잖아요. 군청 거기에 꼭 누워성이 꺾어서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꼭 치자꽃은 꺾게 되더라고. 저는 어떤 꽃을 좋아한다는 게 늘 바뀌어요. 꽃은 무조건 좋으니까 아, 이때는 이게 좋고 저때는 저게 좋고 아, 봄 되면 무슨 꽃이 올라온다 그럼 다 좋은 거예요 꽃. 그 요즘은 제가 꽃도 좋아하고 나비도 좋아해요. 꽃을 찾아오는 나비도 너무 이쁘더라고 남해 와서는. 아, 꽃과 나비. 예. 저는 어릴 때 장미 분홍색 장미가 너무 이쁘더라고 겹쳐진 모양이. 근데 최근에는 연잎도 연꽃도 그렇게 겹쳐져가지고 너무 숭고하게 이뻤어요. 어쨌든 그 외 꽃 다 좋아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말이 많은데 예. 우리 그 아파트 올라가는데 치자꽃 나무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걸 지나다니는데 한 두 해 제가 그 꽃도 한 번씩 꺾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걸 봤나 봐요. 딱 꽃을 꺾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네가 이걸 꺾어서 이랬어. 미쳤다. 그럼 제가 안 꺾었으면 저건 다시. 지금도 아침에 어디서 봤어요 제가. 딱 두 개를 붙여놨어요. 양쪽으로.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꽃은 할미꽃인 것 같아요. 어릴 때에 뭐 조그만할 때부터 산에 나무하러 가면서 겨울철에 양지 바른 묘지 옆에 보면 할미꽃은 이렇게 숲이나 이런 데 또 안 피잖아요. 네. 묘지 옆에 좀 편편하고 잔디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이런 쪽에 보면 네. 하얀 솜털이 보송보송보송 하면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딱 펴있고 군락을 또 앉아 있어요.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펴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할미꽃이 엄청 많이 펴요. 그래서 내가 뽑아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놔두지. 아니 할미꽃 전설이 좀 슬프잖아요. 전설 모릅니다. 무덤. 하여튼. 그런데 금방 장사익님의 그 찔레꽃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야 그러고 보니까 때 어릴 때 산에 다닐 때 그 등굴 숲에 하얗게 이때쯤 되면 하얗게 이렇게 지천으로 피고 있던 그 꽃이 찔레꽃이었구나.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저는 꽃에 대해서 자세히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미꽃과 찔레꽃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김춘수 시인은 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오늘 봄꽃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나눠주신 분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꽃이 되어서 올 봄에 이 남해를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벚꽃 엔딩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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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우리 손잡고 알 수 없는 좋아요 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흘려 퍼질 이 거리 그대여